네, 안녕하십니까. 자칭 스트리머입니다. 2023년 첫 카약 런칭을 9월이 돼서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뭐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오늘 9월을 맞이했으니까 쭈꾸미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됐어. 컷. 고프로 동영상 정지. 고프로 동영상 정지. 에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채비는 작년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채비. 오케이, 가. 어, 바로 나오네. 오케이. 예, 했던 포인트라서 바로 나옵니다. 예, 첫 수. 예, 2023년 첫 카약 런칭 쭈꾸미. 자, 이제 두 양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닿았고, 오케이. 왼쪽. 에,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놔주자. 너무 작아서, 방생. 오케이, 오른쪽은 좀 묵직합니다. 아, 이것도 좀 작은데. 이것도 방생. 오케이, 왼쪽 다시. 오, 왼쪽은 좀 묵직합니다. 제발.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이 조금 크니까 피. 또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저 뜰 망 밑에 안 잠가 가지고 또. 오케이, 가. 안 잠가 갖고 또 다. 아우, 너무 좁다. 너무 작다. 아이고, 집에 가. 집에 빨리 무럭무럭 크라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낚시를 모든 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9월은 쭈꾸미나 하고 가야죠. 그래, 아, 양쪽 다 온 것 같은데 일단 왼쪽. 아, 이거 이거 키핑을 해 말어. 그래, 이제 초반이니까 놔주자. 오케이, 오른쪽. 얘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놔준 애들 계속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마리를 놔주는 거야 지금? 좀 큰 애들 좀 오라고. 다음 주에 오면은 여기 어 뭐 좀 커가지고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조금 큰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그래, 얘는 좀 크다. 오케이, 왼쪽 왔고. 이것도 딱 줘. 아, 오케이, 라이트. 사이즈 좋고. 야, 너는 들어가. 탈출하지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 했던 루트대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뭐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비가 왔기 때문에 뭐랄까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도 약간 흙탕물이 지면은 잘 먹이 활동을 안 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쭈꾸미도.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래도 비가 왔을, 비의 이런 영향들을 받을 때 조금 여기는 괜찮더라 하는 느낌의, 아유, 빠졌다. 느낌의 장소를 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주 초반 러쉬는 아주 좋습니다. 초반 러쉬. 예, alright. 사이즈도 조금씩 커지고 한 마리 잡으면 왼쪽에 또 달려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 있어? 있는건데 이거? 아우, 야, 그래, 얘는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 잡히면 하나 잡혀 있고. 아우 벌써 힘드네. 얘는 얘는 놔주자. 아주 그냥 덥지도 않고. 원래 좀 더워야 되는데 항상 이맘때쯤 때 치고 너무 시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온이. 아이고 어쨌든 잘 나와서 좋긴 한, 잘 나오고 시원해서 좋긴 한데. 탈출했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을 할지 그냥 추억 영상으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즐거운 낚시니까 미친놈처럼 혼잣말 계속 하면서 한번. 오케이 지금. 아이고 알았어 좀 놔. 생각보다 빨리 흐르네. 그래도 잘 나오지니까 뭐. 밑에 또 구멍 열어놓고 또 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자, 다시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되니? 안 되겠니? 야, 나 도망갔어. 아, 똑똑하단 말이야, 쟤네 보면. 아우, 진짜. 아우. 어우, 사이즈 좋고. 너 진짜 이럴래? 이럴 거야? 아, 진짜. 아, 승질 나네. 아, 왜 그러는데. 아, 진짜로. 아, 또 왔잖아, 여기. 아이. 오, 사이즈 괜찮고. 작지 않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왼쪽엔 있는 것 같다. 아, 작은 거. 그렇지? 잘 가.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고. 오른쪽에 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우야. 애들 뭐 나쁘지 않고. 아, 여기 왼쪽도 온 것 같은데. 이거 작다. 너무 작지. 야, 어, 이거 낙지야? 아니구나. 집에 가. 제가 오케이 올라이트. 오우씨 저항이 나쁘지 않은 사이즈. 아우 바쁘다 씨. 어 양쪽 다 왔다. 일단 오른쪽. 오케이 왼쪽. 아, 자. 오케이 레프트. 아, 어? 지금? 그런 건가? 어, 너 너무 작아. 집에 가. 집에 가.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원래 내가 여기는 이럴 줄 알았어.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걸 원했어. 아이고, 자 다시 해가 뜨는 관계로 선글이를 쓰고 자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라. 너도 가라.
좀 묵직. 뭐니? 오, 묵직, 사이즈 좋고. 오, 랩트. Got it? 너 가. 다음주에 보자. 다음주에 올진 모르겠지만, 다음주에 보자고, 친구들. 그렇지, 이 정도 묵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래. 봐준만 해. 오케이, 그렇지. 이 정도 묵직함.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묵직함. 어우, 오, 뭐야, 너네 뭐야. 어우, 너는 뭐니? 좋은데? 야,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야, 탈출하면 안 돼, 너는. 너는 내가 먹어줘야 되겠다, 오늘. 으아, 탈출했어, 씨. 그렇지. 어지러워. 아, 이거 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팁 타고 싶. 아우, 야, 바쁘다. 아우, 힘들어. 팁 하고 싶은데 떨어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아우, 안 되겠는데 또 왔구나. 어우, 야, 크다, 얘 크다. 어우, 저항감이 그냥. 아이씨, 작은 것 같다. 웃긴 것 같은데. 왼쪽. 떨어져 나가, 그냥, 차라리. 오른쪽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아직 몰라. 왔습니다. 오른쪽. 오, 오른쪽 좋아. 아, 왼쪽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작을 것 같아. 에이, 안 떨어졌나, 걔? 그만, 안 떨어졌자. 집에 가, 다음 주, next month? 아니면 next week? 자, 다시. 자, 다시, go! 오우, 파도, 오우. 파도, 아. 어우, 그래, 와야지, 이렇게. 좋고. 아, 그렇지. 누면 나옵니다. 지금 오십시오. 지금 좋습니다. 생각보다. 오케이, 레프트. 레프트, 왜 이렇게 레프트만 오는 거야? 이 야광 색깔이 좋은가? 아, 또 씨, 레프트야. 뒤에 배가 오는 관계로 잠깐 철수.
동영아. 나왔어. 저 엄청 좋아. 지금 한 5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진심. 지금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40분밖에 안 됐네. 다시 포인트로 진입하고, 런치백에서, 다 녹았니? 물 하나 꺼내놓고, 초코바 하나 꺼내놓고. 점심은 불고기 버거. 초코바 꺼내놓고. 자, 다둬. 야, 어디 가니,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조금 물살이 빨라진 것 같다. 오케이. 저항감 좋고. 다음 주 오른쪽도 온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왼쪽으로 일단은 건졌습니다. 왼쪽. 이거 씨, 왜 그래? 그러지 마, 좀. 지금 뭐 하니? 이러다 씨. 일단 오른쪽 잡았으니까 이거 잡고서 해결해야 되겠다. 아유, 힘들어, 씨. 에이. 구간 반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프트 왔는데 작다. 자, 다음 주 잘 가세요. 야, 가. 라이트, 라이트 묵직해. 라이트 묵직해. 오케이, 좋아. 레프트, 조금 약해. 조금 약하지만 좋아. 이 정도면 괜찮지. 라이트. 아까 괜히? 다음 주? 얘도 다음 주니? 얜 그래도 좋아. 이제 좀씩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오케이. 얘는 오늘 This is what I want. 쭈꾸미. I'm not crazy. 연차 쓰길 잘했다. 밤새고 왔고, 지금. 맨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차 쓰고 이것도 올해 첫 카약 런칭. 그래. 다음 주. 런칭이지만 그래도 연차 쓰길 잘했습니다. Okay, right to.
사인 좋고. 왼쪽 오른쪽도 온 것 같긴 한데 내비를 들고 레프트. 오케이 갓. I got it. 라이트. 오 그래 이 정도 묵직함. 그래 이 저항감. 아우 힘든 저항감. 그렇지. 어우 아우 뭐야 있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사이즈. 시즌 초반에는 안 갖고 오는데 어, 좀 보일링이 좀 생각보다 크다. 오씨 뭐지? 와씨 스피닝 갖고 왔었어야 되나? 라이트. 오 야야야야 아 뜨겁다. 작다 작다. 다음 주 오세요. 다음 주 아 얘도 그닥. 아 이거 다음 주 오케이. 레프트는 조금 다음 주 그래. 나 다음 주. 아이고 오른쪽. 아이고 뭐하니? 아 이거 낚싯대 다 해먹네. 빨리 떠내려가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누면 나오네. 누면 나와. 근데 얘는 그냥 놔주자. 다음 주에 봬요. 어우 누면 나와. 누면 바닥에 닿으면 나오네요. 얘는 키핑. 아 얘도 얘는 다음 주다. 조금 다음 주 그래. 아우 그래. 얘는 이번 주 아 빠졌다. 아유 레프트 작다. 이쪽 라인 좀 작네. 아유 와 작아. 아, 얘네들 저쪽 라인 작다. 가. 아,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너무 작다. 아유, 야, 이건 진짜. 아, 빠졌어. 이쪽으로 왔어. 바빠졌어. 아,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 가. 그래, 가. 아우, 야, 저마저 나오냐, 얘는. 오, 사이즈도 느낌 좋아.
느낌 좋고. 그래, 살짝 연한 쪽이 더 큰 사이즈가 있네. 오히려 연한 쪽이 더 큰 사이즈가 있지. 뭔가 이게 패턴인가? 데이터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아, 물살이 딱 빨라졌다. 물살이 빠른 날이긴 하니까. 아유, 있다 있다 있다. 아우야, 아우야, 크다 크다 크다. 엄청 크다, 야. 와, 대왕, 대왕. 너 있는 거야? 오케이. 물살 빨라지네. 갓. 지금 물살이 겁나 빠른 관계로 한 대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물살을 읽어가면서 가이드 모터를 살짝 켜놓고,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방향 수시로 조류 방향 바깥 발로 바꿔주고, 흐름 속도 조절 어탕기 보면서 해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오늘 물살이 새벽에 봤던 달 크기만큼 빠르기 때문에, 아까는 황금물때여서 그게 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역시나 달 크기만큼 지금 가이드 모터로 약간 흐름도 조절해 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게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시간대는 최선입니다. 이게 이렇게라도 지금 시간대는 이렇게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장님들이 선상낚시 타시면 이거를 조절을 잘 해주시는 배 타면은 물살이 빠른 날에도 많은 조각수를 잡아 확보가 되는 거고. 아이고, 크다. 빠르다. 물을 안 잡으면 이거 조금 힘드네요. 물살이 너무 빠른 시간대라서. 이따가 또 간조대 근처로 가면은 또 이제 조금씩 느려지니까, 그때 열심히 또 바짝, 그때가 11시니까 지금 3시간이나 남았네. 지금 제일 빠를 때네. 그럼 오케이. 그래도 뭐 나옵니다. 오케이, 갓. 아, 그래도 큰 게 나와주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안 노니? 좀 놔줄래? 아이씨. 그러다가 작년에 했던 대로 떠내려 가주면 땡큐고. 갓. 근데 작다. 너 집에 오지 마.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라고. 물살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두 대를 폈고요.
조금 다른 포인트, 작년에 했던 다른 포인트, 아까 하던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더워. 이제 많이 덥습니다. 왼쪽 갔고. 바짝 당겨 보겠습니다. 아, 이거 살짝 작은데 맛있는 사이즈. 네, 당겨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만나자. 있어? 아, 그렇지. 다음 주. 오. 좋아, 그래. 이렇게 사이즈 좀 되는 녀석들 나와야지. 방금으로 해야 되겠다. 오케이, 갓. 아, 두마 싸. 아, 두마 쌍거리였는데. 하나 잘 가고. 키포인트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해주는 거. 선발을 눌러놓고 살짝 라인 나가더라도 스테이를 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약간 뱃머리를 돌리는 사이즈 저항감이 있습니다. 저항감이 있는 사이즈. 오케이, 다음 주. 그렇지, 갓. 아이고, 힘들어. 갈까? 네, 동혁씨. 어떻게 할래? 나 철수할까? 나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100마리도 넘게 잡은 것 같은데? 2시간 후면은, 뭐, 좀 애매한데? 2시간 걸리잖아. 2시간 걸리니까, 워킹을 하든가, 아니면 좀 피곤할 것 같은 것 같은가?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하고 싶냐? 너 좀 하고 싶지? 조금이라도. 하고야 싶지. 그러면 일로 와. 일단 어? 알았어. 나 구명조끼만 확인하고 있어. 알겠어. 그냥 운전에 집중해. 40km 남았는데. 지인이 온다고 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우. 이야, 씨. 우와, 이만큼 했고요. 많이 한것 같은데? 와, 씨. 창피하다. 앞에 사람, 배가 지나가서 창피해서. 11시 반. 이거 오전에 막 200마리 그냥 넘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중 나가서 오후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2차전을 하던지 말던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뭐야. 랜딩 하다가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 관심을 많이 주셔서 한 주먹씩 몇 분들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나눠 먹고 할 수 있어서 일단 다행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계좌번호 알려주고 팔으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조금 그분한테 좀 더 드리고, 일단은 1차전은 이렇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하기 힘들다. 2차전은 짧고 굵게. 잠깐 쉴까? 야, 잠깐 쉬어. 쉬어. 야, 씨. 거기서 못 먹으려고 하는데. 자, 2차전은 뭐,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41마리. 이거 줘야 되겠다, 이거.